이거는 나마스테 인사하는 표시 모양으로 입구를 만든 것 같고, 입구가 아니라 이제 나오는 곳이죠. 제팔이 이제 2주 후에 공항을 연다고 하는데, 뭐 이제 얼마나 올지 모르겠지만 여기가 나오시는 입구가 이렇게 변했고요. 오늘은 가이자트라라고 해서 네팔 쉬는 날이에요. 어제 오늘 이틀간 쉬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없어요 차가. 그래서 물건 사러 나올 때, 멀리 나와야 될 때에는 이렇게 쉬는 날 이용해서 나오곤 합니다. 그래야 교통 체증도 없고. 그리고 네팔 경찰들이 감염자가 좀 많아서 그런지 오늘은 여경이 좀 많네요. 여기서 터널 가는 방향도 직진해서 가는 길도 있고, 우회전해서 한참 돌아서 가는 길도 있는데요. 저는 오늘 링로드를 크게 한 바퀴 돌려고 합니다. 네팔에 자주 하신 분들은 아실 텐데, 먼지가 이렇게 많이 날려요. 많이 날리고, 신호등이 생겨가지고 좋아졌네요. 여기를 그때 상수도관인가 그걸 씻는다고 도로를 한번 뚫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먼지가 많이 나지는 것 같아요. 이쪽 파시파티 옆에 오른쪽에 파시파티 사원 지나면 보더나트 가는 길이 또 나와요. 이쪽 그쪽 하면 밤에 주로 도착하시는 분들은 길이 어디가 어딘지 잘 모르실 텐데, 낮에 가는 길이면 이렇게 가는 길입니다. 도로를 뜯어서 다시 만들었는데 많이 패였네요. 작년까지만 해도 여기 비가 오면 물난리가 났었던 곳인데 포장을 해서 깨끗해졌네요. 도로 사정이 좋아졌다고 해야 되나 이거를? 이게 여기도 공사를 했던 흔적이 그대로 남아있네요.
저는 여기서 운전하면서 가장 힘든 게 저 수신호인데, 보통 턴 시그널만 잘 넣고 그것만 보면 되는데 수신호를 하거든요. 그때가 가장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아, 이쪽 길은 좀 오랜만에 오긴 했는데 엉망이네요. 엉망이고,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내용이 고위층, 그러니까 좀 잘 사는 지역에는 도로가 다 포장이 됐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그렇지 않은 곳은 포장을 안 했다고. 그래서 여기 오른쪽으로 들어가면 보호도나트 가는 길이고요. 이렇게 큰 길 나오면 그 주변이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아마 여기서 저쪽으로 보호도 쪽은 나중에도 한번 가보겠지만은, 안 막히면 그냥 10분이면 가요. 10분이면 가고. 그래도 쉬는 날이라 차량 이동이 많진 않아서, 교통체증은 없는 것 같아요. 꼭 필요한 거 없는데 나오기가 좀 그래서 오늘은 필요한 것도 사고, 혹시나 또 이제 락다운이 다시 될 수 있을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시내, 카트만두 시내권에 확진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요. 누적 확진자가 지금 400명 넘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런지 버스에도 사람이 없고, 버스가 다닌다고 해도 일자리가 완벽하게 돌아온 게 아니어서 사람들이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물가가 너무 올라서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있어요. 더더욱 이중고를 좀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가 마하라드건즈 사거리이고요. 이쪽이 오른쪽에는 큰 마트도 있고, 여기 사거리. 신호등을 다 운영을 하네요. 많이 만들어져서 사용 안 하는 것도 있었는데, 사람이 없네. 버스에.
여기서 좌회전 저희 경찰관 서 있는데 요 안쪽으로 들어가면 뉴 버스파크 그리고 건물도 새로 지어서 상가 건물도 많이 생겼고요. 여기가 마차포컬이고요. 여기서도 트리실리 랑캉 가는 버스를 여기서 타고 들어가고요. 그리고 여기 왼쪽이 야채시장. 요즘 만보가 1kg에 500원? 500원 정도 해요. 많이 싸졌어요. 여기가 바이파스 저희가 그때 나오던 길에 있던 곳이고 여기서 센터 가는 길은 이렇게 내려갑니다.